치즈비가 1,200원? 쉽고 재밌게 정책을 즐기세요. 시행은 정책이지. 이지, 이지, 이지.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 호스트 박세아입니다. 여러분, 혹시 행복택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? 행복택시는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부족 지역의 주민들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행복을 주는 택시입니다. 현재 우리 시흥시는 총 10대의 행복택시가 주민들의 발이 되어 운행되고 있는데요.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,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. 행복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용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.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행복택시 이용신청 후 승인을 받습니다. 마을별로 지정된 기사님 휴대폰 번호로 호출하면 호출지로부터 10km 이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총 10개의 법정동 22개의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마을도 지원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? 이용요금도 착한데요. 편도 1회당 성인은 1,450원, 학생은 1,010원의 시내버스 카드 요금만큼만 내면 탑승인원과 관계없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탑승인원 관계없이 운행 횟수당 요금 지불이니 가족, 친구들과 함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행복택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각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혹은 시흥시청 대중교통과 031-310-5142로 편하게 연락주세요. 아참, 우리 시흥에서는 행복택시뿐만 아니라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희망네바퀴는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평일, 주말 관계없이 10km까지는 1,200원, 초과 시 5km당 100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수도권 전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교통약자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. 바우처 택시는 평일 주말 관계없이 1,200원의 정액 요금으로 관내 전 지역과 우리 시 인근 25개 병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센터 1522-3650 1522-3650으로 문의주세요. 시흥시민의 행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행복택시, 희망내바퀴, 바우처택시는 오늘도 달립니다. 빵빵! 시흥시 유튜브 채널엔 출장택시가 있다며? 빨리 여기 클릭해서 출장택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제발요.